자, 바로 7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7번으로. 자, 옥선 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 정말 정말 답답한 게 이게 이제 날다라는 게또 중복이 돼 버렸어요. 또 중복. 그쵸 그러니까 사수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고무 오리가 인기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고무오리를 한 100종 추가할 거다. 그때마다 이거를 복붙해서 만들 거냐. 막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혹시 약간 생각이 드시나요? 아우 그렇죠. 네, 고무오리. 자, 원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오리가 있죠 오리가 있고 오리 밑에 뭐예요 날수 있는 계열의 네 뭐가 있어요 청둥이 있고 흰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날수 없는 뭐가 있어요 고무 오리가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제 고무2가 빨대를 어디다 꽂았어요 빨대를 오리한테 꽂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하면은 뭐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은 되는 건데, 자, 맞춰 보세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자, 맞춰 보세요. 지금 희노리 안쪽에 메소드 몇개 있어요? 여기 안에 메소드 몇개 있을까요? 네, 아, 희노리, 희노리, 오리. 희노리는... 자, 일단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죠? 네. 어, 옥선님, 그때, 한 개입니다.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1, 2 이렇게 숫자, 숫자로 쓰셔도 돼요. 네. 1이죠, 1. 왜냐면, 이,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없고, 상속받은 거 하나 있으니까. 청둥오리도 하나. 자, 고무오리 클래스는 안에 날다 메서드가 몇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는 몇개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요게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옥선 님 생각해보세요 고무오리 요 안에 몇개 들어있다고 했죠 그쵸 자 고무투 오리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상속받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미 요기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고무투 오리는 얘를 상속받는 것만으로 요기 안에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요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안에는, 고무투 오리 안에는 메서드가 총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세 개입니다. 왜3 개인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만든 거 하나. 맞죠? 본인이 만든 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아빠가 만든 거 하나.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아빠의, 아빠가 만든 거 하나. 한마디로 말해서 요 안에는 날담에서드가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간단해요. 네. 그니까 고무토리에 두 개가 있죠. 일단 요, 요걸 하는 것만으로 두 개가 됐어요. 여기서 하나 더 하니까 세 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에막간 복잡한 뭔가는 없어요. 뭔가 이제 막 부모의 부모권은 무시되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익스텐즈 자체가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게1 0 0 개면 1 0 0 개, 1 0 0 0 개면 1 0 0 0 개, 두 개면 두 개를 그냥 싹다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하나 추가로 만들었으니 요안에 메서드가 몇개 있다? 세 개. 어, 세 개입니다. 세 개. 왜냐면은 요거 하나. 네. 그러니까 오버라이드가 뭐냐면은 기존 걸 지우고 만드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드는 어, 추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한다고 해서 기존 게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옥선 님, 여기 계속 두 개로 해석 해석이 되시죠? 약간 이게 헷갈려요.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옥선님, 여기요 고무오리 클래스 안에 날다 메서드가 우리 눈에는 한 개지만 실제로 고무오리 안에 날다가 몇개 있어요? 그쵸? 요거 기억하세요? 요 안에 두개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상속받는 것만으로 날다 메서드 몇 개를 이미 가져온 거예요? 요 안에 몇개 있다고요? 두 개.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여기서, 고무투오리에서 내가 날달아 거기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미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럼 총몇 개일까요? 세 개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고무오리, 오리 안에 있는 메소드, 이 빨간색을 잘 보세요. 빨간색 안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다 지금 복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쵸? 그 상태에서 고무오리는 오버라이드로 본인만의 날다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었죠. 여기까지 되실까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은 누구한테 빨대를 꽂았어요? 오리를 빨대 꽂은 게 아니라 고무토 오리는 고무 꺼를 받았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 뭘한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이미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고무토 오리는 두 개.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를 더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고무토 오리 안에는 날다메서드가 몇 개인 거예요? 3개인 겁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됐는데, 자, 그러면, 네. 상속에 대해서 알아냈는데,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이제 중복 문제를, 그러니까 왜 복잡한 거예요? 자, 단순한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옥선님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클래스가 있고 그냥 요 안에서 모든 걸다 상속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 이런 구조는 단순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한 거예요? 요기 밑에 또뭐 이제 요기 생겼고 나중에 뭐 이러다 보면은 또 안에 요기 뭐 이게 생기고 이렇게 또 상속으로 하다 보면은 복잡하게 이렇게 계층화가 될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런 상속만으로는 지금은 예제가 간단해서 중복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했지만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 상속만으로는 중복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네 우리가 상속과 오버라이드에서 배운 겁니다. 이 오리를 하면서.